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12월에 월간 아티스트 전자북을 소개합니다. 표지 작가는 이연숙 작가로 현재 남성미술관에서 전시를 12월 15일까지 연장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연숙 작가의 인터뷰를 잠시 들으면 작가의 그림 세계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라고 주장할 게 없고 하나의 현상으로 보다 모든 거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깔고 이게 사람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그게 이게 하나의 세상이고 하나의 우주고 그 다음에 빅뱅하면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렇게 해갖고 이게 같은 빅뱅으로서 일어나갖고 같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인간도 우주처럼 만들었잖아. 제일 성공한 인간이 상징하는 거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우주, 사람 자체가 하나의 우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별개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너네들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그걸 상징하는 거야. 지난 9월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파리 퐁피드 센터에서 회고전을 여는 제라르 가루트스의 작가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프랑스 현대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인 제라르 가루트스는 대규모 회고전이 퐁피드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회고전은 다수의 대형 작품들을 포함한 120여 점이 그림과 설치, 조각, 그래픽 작품, 사진 등을 선보이며 19개의 전시실에서 단계별로 소개되고 있다. 사비나 미술관에서는 지난 11월부터 2023년 2월 26일까지 한국 한가리 수교 33주년 특별전으로 플로라 보루시라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한가리 부다페스트 모 하너지 예술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보루시는 한가리가 낳은 세계적인 사진작가 로버트 카파 모 하너지 앙드레 게르테스 브라시아의 계보를 잇는 한가리의 가장 유명한 현대 사진작가 중 한 명이다. 작가는 매번 촬영할 때마다 다양한 여성 캐릭터로 특수 분장 후 위장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카메라에 담는 셀프 포트레이트 사진가이자 비주얼 아티스트로 유명하다. 수원 시립미술관에서는 에르빈 브룸 나만 없어 조각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가 이어집니다. 내년 3월 19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수원미술관 전시는 조각에 대한 상식과 개념을 뛰어넘는 작가의 작업을 통해 다양한 조각과 다양한 조각적 층위를 살펴보는 기회로 마련했다. 에르빈 브룸은 무거운 조각의 무게를 덜어내고 부풀리지만 가볍거나 녹아내리는 형태를 보여주거나 조각을 영상으로 담아내는 모습을 통해 일반적인 개념의 부재를 가져왔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조각가 에르빈 브룸이 국내에서 최대 규모로 개인전을 수원 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내년 2월 26일까지 백남준 효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03점 많은 점의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나의 파우스트 등 백남준의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초대작이 대표작이 43점, 그 다음에 구본장, 박이소, 이불, 전수천 등 한국 작가 25명의 90년대 대표작품 60점, 그래서 모두 103점이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백남준 탄생 90주년을 기념해 백남준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9월 15일 백남준의 최대 규모 비디오 아트 작품 다다익선을 성공적으로 재가동하였고 아카이브 기획전 다다익선 즐거운 협연을 선보였다. 백남준의 효과에서는 백남준이 한국 현대미술 발전과 후대 작가들이 끼친 영향을 비추어 백남준의 예술적 성과를 드높이고 있다. 백남준 효과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이 1984년 35년 만에 귀국한 후 1990년대 한국 현대미술의 발전에 직간접적으로 끼친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2023년 1월 29일까지 뮤지엄 한미에서는 원성원 작가의 모두의 빙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성호는 1999년 마이라이프를 시작으로 직접 촬영한 수천 장의 사진을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오리고 병치하여 작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한 장의 프레임 안에 직조하는 작업에 천착해 왔다.
그런 그가 이번 전시회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그것을 다루는 태도를 주제로 한 작업 신작 5점을 선보인다. 전시회에서 보듯이 모두의 빙점은 작가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타인과 충돌하면서 발현되는 상태를 빙점에서 은유한 것이라고 한다. 뮤지엄 209에서는 빈센트 발의 작품 전시가 열리고 있다. 19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사랑하는 섀도우 아티스트 일러스트레이터 벨기에 출신 영화감독 빈센트 발의 국내 전시가 지난 11월 11일부터 내년 4월 23일까지 박 KT 타워 3층에 위치한 열린 문화공간 뮤지엄 209에서 진행된다. 빈센트 발은 사물의 빛을 비춰 만들어진 그림자에 일러스트를 삽입해 독특하고 창의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아티스트로 유리잔, 포크, 과일 등 평범한 사물의 그림자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찾아 유머러스하고 동시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작가이다. 대전 시립미술관에서는 내년 2월 12일까지 구름 타고 산을 넘어 운산 조평유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 언제나 고향뿐인 란의 노발리스, 푸른 꽃, 한국 근대 현미술사에서 전통 산수화의 맥을 잇는 조평유의 화업을 1970년대 후반 대전에서 정착한 이후 전통의 바탕을 둔 현대성의 재창조에 대한 지속적인 모색으로 운산 산수를 정립하고 현대 한국화가 새로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교육자로서는 물론 대전 지역 전통 산수화의 계보로 이어져 한국 미술의 융성에 기여하며 대전 한국화 큰 산으로 남아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는 2023년 3월 26일까지 모던 디자인, 생활, 산업, 외교하는 미술로라는 타이틀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던 디자인, 생활, 산업, 외교하는 미술로 저는 지난 2020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증 수집된 한홍택의 작품과 아카이브 그리고 2022년 기증된 이원석의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동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한국 근현대 디자인의 태동과 전개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하고자 마련했다. 여기에 참여한 작가는 권영휴, 엄도만, 유윤상, 이병현, 이완석, 조능식, 조병덕, 흥남국, 홍순문 등과 함께 최초의 디자이너 단체인 조선산업미술가협회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창립하였다. 이들은 미술과 디자인이 지금과 같이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되기 이전에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했던 선구자로 산업미술이라는 분야를 새롭게 정의하고 불모지였던 한국 미술계의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대구미술관에서는 2023년 1월 15일까지 2022 Y 아티스트 프로젝트 펑키 펑션이 열리고 있다. 2021년 개관 10주년을 맞은 대구미술관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며 Y 아티스트 프로젝트를 개인전에서 주제전으로 개편했다. 현 시대의 문화적 특성을 뾰족하게 집어낸 주제를 연구 기획하고 젊은 작가들이 작업 세계를 통해 동시대 미술의 동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한 명의 개인 작업이 아니라 동시대에 함께하는 다수의 작가를 소개함으로써 연구 기반의 실험적 참신한 전시를 보여주겠다. 여기에 전시에 참여한 작가는 최하늘, 최윤, 강원재, 김민희, 듀킴, 유성일이다. 대전시립미술관에서는 내년 2023년 1월 29일까지 청년작가 지원전 넥스트 코드 2022 전시가 열리고 있다. 넥스트 코드는 2022년 대전 충남 지역에 연고가 있는 39세 이하의 청년 작가를 대상으로 포트폴리오 공모와 외부 전문가 심사 병행했으며 총 93명의 지원자가 있었는데 그중 5명의 작가를 선정했다. 5명의 작가는 김소정, 백효섭, 김은혜, 김현석, 장철원이다. 넥스트 코드는 역량 있는 청년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동시대 미술계의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뜻깊은 특별전이다. 1999년 전환의 봄으로 시작된 대전 시립미술관 청년작가 지원전은 지난 24년간 140여 명이 주목할 청년작가들을 소개해왔다.